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깜짝 V앱을 켜봤어요. 뭐야? 빡빡이야? 깜짝이야.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인기가요를 준비하려고 샵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숙소에서 나와서 차를 탔는데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V앱을 안 키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V앱을 켰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선배님들 쓰시는 대기실 앞이어서 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엄청 밝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제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랑니가 나고 있어요. 러브티스죠. 전 사랑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사랑니가 나고 있는데 너무 아파요. 예. 너무 아파서 놀랐어요. 완전 아픔. 여러분들, 사랑니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사랑니를 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치과 갔다가 이제 충치 치료 이렇게 하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네 군데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니가. 그래서 부자라고. 그래서 사랑니가 더 아프면 빼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땐곧 빼야 될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요즘 사랑니 빼는 거안 아프다고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니 빼는 게, 아, 맞아.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니 어떤 방식으로 빼는지 좀덜 아프게 얘기 좀 해주세요. 덜 아프다면서요? 아프다면서요? 아, 못생겼다뇨? 덜 아프다면서요? 덜 아프다면서요? 마취할 때 아프다고? 마취하고 나서는 안 아파요? 아, 멤버들한테 얘기를, 잇몸을 다 칼로 찐다고? 너무 아파. 상상만 해도 아파. 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사랑니가 4개씩이나 난것 같아요. 의사쌤한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봐요. 아휴, 당연하죠. 마취하고 잇몸을 칼로 찌고 일 빼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취 풀리는 순간 기절.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사랑니 빼면은 씹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었나요? 저는 밥 아침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젯밤에 너무 배고파서 형들이, 지은 형이랑 영빈 형이 뭘 먹었는데 옆에서 조금 먹다가 많이 먹으면 살찔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삼각김밥이랑 그 치킨 꼬치랑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아, 인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
오늘 저희는 인기가요 사후 녹화를 해놔서 이제 본방만 올라가면 되는데 좀 이따가 네, 인기가요 또꼭 본방 사수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그니까 여기 뭐냐, 사랑니 때문에 이 뽑으면은 인기가 샌드위치 못 먹잖아. 아, 끊긴다고. 어떻게 레게 시작이에요? 여기 나 LTE인데. 아, 시그널 정주행하고. 여러분들 혹시 찬이가 나온 임금님 사건 수첩 보셨나요? 형님,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찬이, 예, 폭풍 연기 기대 많이 해주세요. 꼭 오세요. 찬이가 신슬러입니다. 아, 예. 어우, 깜짝이야. 어우, 잠시만, 잠시만. 어우, 적절한 이모티콘을. 어, 그래, 이런 귀여운 거. 어이구. 뭐야, 콧구멍에서 나오네.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인기가요로 시작을 하세요. 저희 SF9의 무대를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뭔가 저번 주에는 엄청 많이 켰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못 켜서 미안해요. 저번 주에는 막 하루에 두번 켜고 그랬는데 엄청 많이 킬게요.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해외 스케줄 나갈 때도 꼭 많이 키겠습니다. 나 다른 멤버들은 지금 밑에서 쉬고 있어요. 저도 이제 55분이니까 내려가서 본방 준비를 하러 갈게요. 안녕. 좀더 인기가요에서 봅시다.